다른 게 보통의 소설 얘기를 좀할 거예요. 거기서 보면 주인공이 어떤 여자의 인중에 난 털에 끌리는 경험을 묘사한 게 있어요. 우리가 매력을 느끼는 것은 계획이 아니라 우연이다. 나는 코 밑에 약간 솜털이 있는 여자를 사랑한 적이 있다. 보통 나는 여자의 코스염에는 까다로운 편인데, 이상하게도 이 여자의 경우에는 거기에 매력을 느꼈다. 내 욕망은 그녀의 따뜻한 웃음, 긴 금발, 지적인 대화보다도 그 솜털이 있는 곳에 집중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러나 내가 다름 아닌 코 밑의 솜털과 사랑에 빠졌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었다. 다시 그 여자를 만났을 때 누가 전기분해 요법을 권했는지 솜털은 사라지고 없었다. 레이저였나봐요. 요즘 여기도 해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욕망도 그녀의 솜털을 따라서 사라져버렸다. 그럼 마리루티도 이래요. 눈썹의 곡선이라던가 손톱의 모양, 눈빛에서 반짝이는 유머, 섬세한 목덜미, 팔뚝에 붉어진 섹시한 힘줄 등등등 무엇일 수도 있다고요. 심지어 벌어진 치아나 조금 뚫어진 콧등처럼 그곳은 어떤 결함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독특함을 지향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섹시한 성공남, 뭐 수십 명을 만나도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그럴 수도 있죠. 남들 다 좋찬 남자. 내 눈은 안찰 수도 있죠. 그런데 아주 생뚱맞은 곳에서 어느 날 상상하지도 못한 상대에게 그것을 발견할 때도 있죠. 마리 루티는요, 남자의 그것과 나의 그것이 만났을 때 사랑에 빠진다고 말하네요. 세상 어느 누구도 구사할 수 없는 둘만의 미지의 언어를 구사한다고요. 그두 사람의 그것이 만나면 눈 떠서 어쩔 줄 모릅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만나다가 어느 날 여러분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그런 느낌입니다. 마리 루티는 상대나 내가 형편이 없어서 연애가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본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것이기에 끝나는 것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이 그토록 소중한 건 사랑이 본디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사랑 외에도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은 찰나에 휘발되는 성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한시적이라는 걸 받아들이면 준비 못한 채 생긴 이별을 받아들인 것도 좀 낫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의 영속성에 대한 풍성맹세보다는 사랑이 언제든 변할 수 있음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을 갖겠다고 약속한 편이 낫고, 그게 오히려 우리가 더 솔직해지고 비사랑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책의 마지막에서 그래요. 한 연인이 대체 불가능하다고 해서 다른 근사한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욕망이 아무리 특수하다고 해도 주파수가 맞는 남자를 적어도 한 사람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견딜 수 없을 거라 여겼던 상실이야말로 그 남자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망이 마술 같은 사건의 전주곡일 뿐이었음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운명 앞에서 무기력하다거나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도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상실은 새로운 시작의 씨앗을 간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생은 언제든지 상황을 정반대로 뒤집어 놓곤 하니까요. 애도를 제대로 한 사람이라면 이 점을 잘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 살죠. 용기와 호기심을 가지고 말이죠.